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요즘 SNS,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 피부에 대한 되게 질문이 많아요. 당연히 이 피부라 함은 부모님이 예쁜 유전자,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신 것도 있지만 세안하는 거, 얼굴을 씻고 기초 케어 라인을 어떻게 바르는지, 건강관리, 피부관리를 묶어서 어떻게 하는지가 제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꾸준히 한 5, 6년 가까이 저는 화장품, 뷰티, 바디, 케어 라인들의 광고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다 써보고 저는 저와 맞지 않거나 자극이 심하거나 제 예민한 피부에 맞지 않는 제품은 바로 컷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정말 강하게 꽂혀있는 시드비 이슬라인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세안 후에 기초 케어 제품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낱낱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폼클렌징을 안 쓰고 오전에 물 세안을 하자 주의였는데 자기 전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좀 삐하게 제품을 발라놓은 날에는 다음날 일어나서 좀 물 세안만 하기에는 무거운 느낌? 좀 세안이 덜 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드비 이슬라인에는 이 이슬 비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슬 비누는 폼클렌징이 아니라 그냥 비누예요. 그래서 베개에서 묻은 먼지나 전날에 제가 두껍게 발라놓은 기초 라인 제품들이 딱 깔끔하게 씻겨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이 녀석으로 한번 세안을 해볼게요. 이슬 비누는 생분해 테스트를 거친 비누라서 세정을 끝내면 잔여물이 남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세정이 된대요. 이슬 비누는 약산성 제품이고 아미노산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세안을 끝냈는데도 당김이 없고 촉촉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저는 건조한 타입이기 때문에 토너 스프레이거든요. 토너 스프레이를 뿌려줘요. 보통 제가 세안을 끝내면 화장실에서 토너 스프레이를 하고 토너 패드를 깐 상태에서 머리도 말리고 잠깐 핸드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럼 이걸 좀 붙여놨으니까 걷어내고 세럼 이렇게 제품 하나 바를 때마다 흡수가 다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아이크림을 원래 안 썼거든요. 근데 제가 막 웃으면은 이렇게 이제 주름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피부과에 가더라도 아이크림 먼저 꼭 발라주는데 저는 진짜 바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마도 바르고 팔자주름도 바르고. 자, 이렇게 하고 좀 기다려요. 또 이게 흡수가 될 때까지 한 1분? 에서 3분까지 그냥 핸드폰도 하고 뭐 주변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크림 제형을 뭐를 바를지 항상 고민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싱크로 제품인데 진짜 띡해가지고 이렇게도 안 엎어져요. 아침에는 조금 가볍게 바르려고 하는 편이에요. 몇 번 롤링을 해주다 보면 잘 흡수를 해요. 스킨케어 단계에서 화장품만, 제품만 바르셨던 분들은 한 번씩 손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얼굴에 한번 자극을 줘보시면 훨씬 혈색도 맑아지고 피부 결도 개선되는 걸 느낄 거예요. 제가 아까 건조하다 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 달바 미스트는 항상 그냥 한 네 군데 스팟을 정해놓고 이렇게 자주 얹어줍니다. 스킨케어를 끝냈으니 바디케어에 대해서도 팁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바디워시 제품을 보여드릴 텐데 바디워시 제품도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자극이 적고 거품이 잘 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제품을 펌핑할 때부터 굉장히 투명하고 좀 자극이 적은 느낌이 눈에서부터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을 내서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죠. 우리가 샤워할 때는 바디워시 제품을 쓰듯이 Y존에는 여성청결제 제품을 써야 돼요. 이슬라인 세 가지 제품 중에 하나가 페미닌러쉬인데 Y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민한 부위인 만큼 남지 않는 성분의 청결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제가 한번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제품을 꾸준히 써보니까 향균 탈취 효과도 정말 좋고 전문의한테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서 믿고 써볼 만한 제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생얼로 세안하는 모습부터 기초 케어하는 모습까지 공개를 했는데 꼼꼼하게 고른 제품인 만큼 버금이들한테 너무너무 추천을 하고요. 브랜드 측에서도 우리 버금이들을 위해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하니 절대 영상 끝나고 화면을 끄지 마시고 더보기를 눌러서 제품 프로모션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꼿꼿하게 서서 하지는 않아요. 살짝 기울어진 상태에서 호흡은 뱉어주시고 근육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촬영과 스케줄과 운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슬라임 바디워시랑 페미닌 옷을 들고 샤워를 하러 가볼게요.